Yo,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지금 굉장히 쇼킹한 뮤직비디오 하나가 드랍이 돼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사실 Pam Yours Bad B B가 그 디바스 사이퍼 영상 아시죠? 제가 리액션 비디오도 올렸는데 리믹스 버전이 올라왔습니다. 오, 리믹스 버전. 기존에 디바스 사이퍼에 나왔던 그 래퍼들은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명의 아티스트가 조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리스펙 올이라는 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잖아요. 아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유리안 리트리버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뭐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배우? 약간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참여한 리믹스 버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사실 이 조회수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에위치의 인기가 정말 많아졌다. 일본 힙합을 대표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확실히 제가 다른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 다 주목하잖아요. 에위치 뮤직비디오가 딱 첫날 드랍하면 조회수가 많이 높긴 해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동안 히트 쳤던 뭐 싱글들이나 에위치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통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에위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재능에 있어서야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저는 뭐 후아유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제는 일본 최고의 랩스타가 되었다는 데는 뭐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영상이 좀 아예 바뀌었죠. 새로운 느낌으로.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고 새로운 참여진들의 벌스들에 대한 생각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ad B, B가크, Remix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마 에위치를 비롯한 여기 래퍼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긴 했나봐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또 리믹스도 나오기 마련이지.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찍고 나서도 제대로 들어봤는데 에위치가 벌스원에서 딱 들어갔던 플로우는 순간 저는 다시 들으니까 옛날 우텐클랜의 매던맨 같은 플로우로 툭툭 뱉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멋있었어요. 사실 오리지널 버전에 참여한 래퍼 4명이 여기 나오는 건데 벌스에 큰 달라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난 이런 게 좋다니까. 단순히 뭐 섹시함만을 뭐 비주얼적인 면을 어필하려는 여성 래퍼들도 있겠지만 랩 스킬이 일단은 되잖아요. 웬만한 남자 래퍼들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있어. 되게 잘한다니까. 역시 들어도 좋다. 네, 잘해요, 잘해. 내내도 좋아하죠. 제가 굉장히 플로우가 앙칼지고 날카롭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오리지널 버전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파격적인 의상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도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네라는 이 친구는 제가 뭐 유르포아 갱부터 보긴 했지만 퍼포먼스나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자신이 퍼포먼스의 그런 어떤 느낌이 퇴폐미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자신의 어떤 날카로운 플로우랑 본인의 어떤 아웃핏이나 이런 게 잘 어울려. 오! 잠깐. 저는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내내가 신은 신발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걸 신었네. 아톰 부츠를 신었네. 이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스니커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퍼포먼스 할 때 이거를 신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신발 되게 특이해서 주목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걸어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고 신발 벗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발을 벗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뮤직비디오 용에서 찍으면 되게 유니크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신발 벗을 때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어. 되게 스킬풀해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래퍼였죠. 가창도 잘하고 막 랩도 잘했던. 약간 보고는 뭐 비교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태국의 밀리 같은 캐릭터가 약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라나라는 래퍼에 대해서. 음흠. 이분의 벌스는 랩에서 갑자기 가창으로 넘어갈 때 좀 놀라죠. 여기 일본 특유의 어떤 가창 스타일에 약간 R&B가 더해지면서 약간 래핑이 또 약간 도파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브가 섞여 있으니까 좀 흥미로운 아티스트였던 것 같았어요. 채석장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한 건가? 근데 여기 출연했던 래퍼들이, 벌스들이 평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다 하드했어. 자,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래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을 가수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랩을 뱉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랐어. 마치 그 버스타 라임즈 터치 리믹스에서 가창이 아닌 랩을 뱉었던 메리 제이 블라이즈 보는 느낌이랄까? 잘하신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가수로 알고 있지만 아마 예전에는 랩을 하셨던 분 같아요. 야, 노래도 진짜 잘하시는데 플로우도 미쳤네. 플로우 봐. 이분은 그 나이키 MVC 콜라보 그거 입으셨네. 아, 퍼포먼스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오! 네, 이 베비 비가크라는 이 컨셉에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것 같아. 아, 재밌다 진짜. 뒤에 이렇게 막 폭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 여섯 명이 딱 서 있는 느낌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들 있죠. 약간 지구방위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잘 봤습니다. 리믹스 버전까지 봤네요. 앞에서 이제 이미 저는 예전에 벌써 들어봤기 때문에 네 명의 아티스트에 대해서 크게 뭐 할 말은 없는데 여기 리믹스 버전에 참여했던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분의 그 아티스트로서의 과거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랩을 하셨던 분 같고요.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숙련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 벌스 마지막에 리스펙 올에 사용됐던 가사 구절도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약간 랩을 하는 느낌이라고. 그게 왜 터치 리믹스라고 버스타 라임즈 히트곡에서 리믹스 버전에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참여를 했는데 그럼 메리 제이 블라이즈면 우리가 다 아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노래를 부르겠거니 아니면은 뭔가 랩 성향의 노래를 싱잉 랩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랩을 했단 말이에요. 와 그거를 BET 어워즈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진짜 빡세게 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랩을 뱉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 마지막에 유리안 리트리버라는 이분 약간 그 퍼포먼스 하는 데 있어서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끼가 많아 보이시는 분 같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엔터테이너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었어요.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캐릭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역시 에위치가 이 리믹스를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에위치가 했겠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뭔가 일본의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좀 규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연합하는 느낌으로 뭔가 좀 우리가 이 정도 한다. 우리 장난 아니야. 우리 굉장히 핫한 래퍼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이퍼들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되게 멋있었어. 사실 남자들만, 남자 래퍼들만의 사이퍼 영상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여성 래퍼들로 이루어진 사이퍼 영상이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죠? 뭐 어쩌다가 미국의 뭐 BET 힙합 어워즈에서 간간히 보여주던 어떤 사이퍼 영상에서나 한두 개 볼 수 있었던 클립이었지만 잘 안 하는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너무나 멋있었고 아 근데 에위치 벌스는 굉장히 다양한 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물론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댓글 다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사도 굉장히 잘 쓰고 스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래퍼다. 네 맞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게다가 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알거든요. 에위치가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서사가 있는 또 래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요즘 일본에서 가장 핫한 래퍼가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악을 드랍할 때마다 조회수가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에위치가 그냥 뭐 저는 한국, 일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봐도 그냥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